수훈 선수, 우리 목포대학교의 김동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비장한 모습이 엿보였어요. 네. 그 경기력이 이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까지 이어지지 않나 싶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겨서 너무 좋고요. 제가 잘 못했는데 이렇게 수훈 선수도 뽑혀서 일단 더 기분 좋고,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세트에는 공격 성공을 한 번도 못하고 있었어요. 무득점이었는데 4세트에 서브 득점, 그리고 서브가 이어지면서 경희대의 수비를 흔들면서 완전히 경기가 바뀐 양상으로 흘러갔거든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격에 좀 자신이 있었는데 오늘 좀 초반부터 생각보다 안 풀려서, 근데 서브 감이 좋았거든요, 어제부터. 그래가지고 서브로 나도 이제 상대 리시브 흔들어서 저희가 수비해서 다음 공격 좀 편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서브가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 2세트에서 흔들렸던 모습, 선수들이 3세트부터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목포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거든요. 선수들끼리 혹시 어떤 주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앞선 경기들에서 계속 지면서 저희가 소통을 좀 많이 하거든요, 다른 팀에 비해서. 한 경기마다 있으면 미팅이 거의 한 3번 넘게 할 정도로 제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번 경기 때는 그 대화했던 게 시합장 안에서도 대화가 많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이 잘 맞아서 네, 더 플레이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상대는 리그 최강 선두, 그리고 컵대회까지 우승했던 최고의 상승세를 탔던 경희대학교였습니다. 이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딴 데는 역시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있었겠죠. 네.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학기 마지막 홈 경기 이렇게 승리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때 응원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2학기 때도 경기 잘해서 더 기분 좋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후로 목포대학교가 반전의 모미를 성사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훈 선수, 목포대학교의 김동민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